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NCS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PSAT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동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NCS 합격을 위한 필승 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 꿀, 자료해석 꿀. 그래서 신헌이에요, 신헌.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꿀. 허니. 자, 쑥스럽네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네, 그렇게 불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PSAT 강의에서는 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대부분 그 NCS 준비하시는 분들도 PSAT 강의를 찾아서 듣기도 하시고요. 뭐, 교재를 스터디용으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관련 강좌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수리 자료 해석 쪽이 취약하신 분이라면, 이번에 리포트에서 책이 신간이 나오는데요. 신원의 PSAPO NCS라는 책이 나와요. 물론 NCS뿐만 아니라 대기업 인적성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론칭이 되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컨택 방법, 연락 방법들 여기 있죠. 그래서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카페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소개해 놨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SAT 쪽에서 뭐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료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와 함께 팀메이트를 하고 있는 박은경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선생님께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독해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독해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을 잘 전수해 주실 거니까 독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박은경 선생님에 대한 양력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강의 특징. 일단 저와 박은경 쌤께서 나눠서 강의를 할 건데요. 뭐 제가 대부분 강의를 하고요. 박은경 쌤께서는 의사소통 파트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NCS의 핵심은 자료해석이다. 제가 물론 자료해석 강사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NCS는 자료해석으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 자신감을 심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수학에 약한 분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 그 수학에 약하신 분들, 특히 정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이론도 잘 몰라요. 다행스러운 거는요, 최근 NCS 경향이 전통적인 수리 문제에서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그 배경이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 자료 해석형 문제로 갈수록 수학적인 배경보다는 그 자료에 대한 독해 능력, 그리고 뭐 이제 계산이죠. 뭐 계산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뭐 가감승제만 할 줄 알면 되지. 그죠? 사칙 연산. 그래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제가 최대한 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초심자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풀어놨죠. 자, 뭐 간단한 개요를 쭉쭉쭉 적어놨는데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것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CS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NCS 기초 능력에서 보면은 10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직업임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10가지 영역의 인성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래서 문제의 그 소스를 보면 실제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독해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나 공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셔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그 과정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하반기 코레일, 이번에 공고난 거 따끈따끈한데요. 90분 주고 60문항. 그래서 문제당 1분 30초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하위 영역들은 제가 쫙쫙쫙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개 영역. 그래서 앞글자만 읽어볼게요. 의수, 문, 자, 대, 정, 기, 조, 직.
이렇게 10개 영역이 있는데요. 이 10개 영역이 모두 다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사공단마다 어떤 영역은 들어가고 어떤 영역은 안 들어가는데요. 자,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핵심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보세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이 4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위에 3개, 이 3개는 대부분 거의 100% 기관에서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4개 영역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 이해 능력, 요런 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개가 중요한데, 이 네 개 중에서 자료 해석하고 관련된 게 세 개 영역이 있습니다. 자, 표 그래프, 그리고 텍스트 정보가 결합돼가지고 나오는 것들. 뭐 수리 능력이야, 뭐 바로 수리 능력이 뭐 계산하고, 그 다음에 표 그래프 해석하는 거니까 뭐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 관리 능력은 그 수리 능력을 베이스로 해서 텍스트 정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결국 수리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의사소통 능력에서도요, 그 실무형 독해라고 해서 실무에 쓰이는 지문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또 수치 정보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프나 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 관련된 영역들이 많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NCS 전략. 일단 독해에는요, 이거는 박은경 쌤께서 상세하게 해주시겠지만 뭐 가이드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모든 텍스트를 꼼꼼하게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자료 해석에서는요, 표 그래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일단 표 그래프 보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부터라도 나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표 그래프를 분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능력도 중요하죠. 근데 계산은 가급적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하는 습관. 대충 넘어가려다 봤더니 답이 이제 어정쩡하게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2번, 3번 사이에 딱 내가 계산한 값이 나왔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꼼꼼하게. 자, 그리고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다 맞추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셨을 때 내가 잘 볼 수 있는 문제에 일단 집중하시고요. 내가 취약한 문제는 일단 건너뛰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자, 80% 이상 풀고 푼 문제에서 90% 이상 정답률. 이걸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8, 9, 72. 72점이 100점 만점이라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는 PSAT 문제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PSAT 문제들을 그 스터디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PSAT과 유사해지는 NCS. 제가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공기업들 쭉 나와 있죠. 코레일, 건보, 한전, 한수원. 그래서 쭉쭉쭉쭉. 자, 이걸 뭐 일일이 제가 불러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키워드만 보시면요. 결국 코레일은 PSAT형 문제에다가 기존 인적성 이 가미된 그런 형태로 상반기에 출제가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일단 공고난 거 보면은 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이 네 개 영역을 대상으로 아까도 언급했었죠? 90분 동안 60문제 푸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면 아마 PSAT형 문제의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건강보험공단, 여기는 굉장히 치를 떨었죠. 수험생들이 PSAT형 문제 긴 지문의 자료 해석에 비중이 높아졌고 단순 수리 비중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한전은 난이도는 무난했는데 결국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시간 부족. 그래서 자료 해석 비중 높아지고 등등등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비슷합니다. 건보랑 추이는. 자, 그리고 한국 수력원자력 한수원의 경우는 역시 PSAT형 문제의 비중이 늘었다. 자료 해석 문제,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이 결합된 문제 유형,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가 눈에 띄었다는 거. 결국 이 공통적인 키워드는 결국 NCS가 PSAT 스타일로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인적성 문제의 비중은 낮아지고 PSAT형 문제의 비중. 제가 이제 PSAT라고도 하기도 하고 PSAT이라고 줄여서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PSAT형 문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고민 상담 겸 문제 상담 겸 문제 질문 겸 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준비 때문에 선생님 인강 듣고 있습니다. 공기업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풀다가 다 곱하면서 문제를 풀던 중 강의 중에 이런 걸 다 곱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고 하셨던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서 쉬운 문제지만 질문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카톡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용기 내서 카톡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용기 안 내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게 답장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이핑하기 귀찮을 때는요. 제가 음성으로 남길 때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아주 기본적인 그 접근법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또 그러다가 실수해버리면 엉뚱한 또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그런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그 문제마다 빨리 풀 수 있는 팁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킬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직접 하지 않고 곱셈이 어느 쪽이 큰지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화율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 뭐 이익률이나 이윤율 같은 게 여러 개 나왔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분수 비교를 빨리 하는 법, 뭐 퍼센트 계산 빨리 하는 법 등등등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OT 시간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발전소의 연료별 열효율 추이이다. 발음이 어렵네. 자, 연료별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 전체 열효율이 가장 좋은 연료, 전체 열효율이 키워드고요. 가장 좋은 베스트를 찾아라.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열효율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발전단과 송전단에 대한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봤더니 자, 발전단 값에 송전단 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열효율이 이렇게 된다. 무슨 관계죠? 곱셈 관계죠. 그렇죠? 90%에 90%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9981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 곱셈 했을 때 퍼센트, 퍼센트를 각각 이렇게 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얘를 0.9로 바꿔, 얘도 0.9로 바꿔, 곱하면 0.81이야. 자, 다시 퍼센트로 환산했네? 곱하기 100을 해. 그래가지고 81%. 왠지 많이 돌아서 갔죠? 그러니까 퍼센트와 퍼센트를 곱할 때는 한쪽만 소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90 곱하기 0.9에서 바로 81로 도출해 주시는 게 좋겠죠. 퍼센트, 퍼센트 곱해서 퍼센트를 결과로 낼 때는 한쪽만 소수로 바꾼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탈락시킬 수 있는 애들 탈락시킬게요. 뭐 기력은 탈락되고요. 내연력도 탈락이 되고 작은 것끼리 곱해진 거니까요. 그리고 수력, 원자력 얘들은 지금 어느 게 더 작은 애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수력하고 복합화력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이 까만 점은 아래에 있고요. 이 회색 점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따라서 수력도 탈락이 됐다. 그쵸? 그럼 이제 남은 게 두 개야. 남은 게 두 개니까 복합화력하고 원자력을 그 학생도 설마 이 다섯 개를 다 곱셈을 하진 않았겠죠? 아마 두 개 내지 세 개로 압축해서 곱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자 여기는 43 그리고 여기는 51 그다음 여기는 46 여기는 49 자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곱셈 잘하시면 빨리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꿀팁 중에 두 자리 곱셈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직접 곱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원자력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직접 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계산 실수.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굳이 얘를 곱셈을 해서 대소관계를 파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곱셈 비교 테크닉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한쪽이 각각 큰 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큰 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들 비교할 때도 얘가 각각 얘에 비해서 큰 수였으니까 뭐 탈락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큰 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는요. 서로 친구를 맺어주고 친구를 찾아주고 증가율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즉 43은 46하고 친구해. 그럼 43에서 46 가는 증가율. 그 다음 49하고 51 친구해. 이쪽 가는 증가율을 비교해보는 거죠. 자, 그럼 43에서 46으로 3이 증가한 거랑 49에서 51로 2가 증가한 거를 비교해보면 49에서 2. 앞쪽이 크겠죠.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니까 큰 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증가율이 43에서
46으로 가는 증가율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큰 방향 쪽이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 큰 수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테크닉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교차 증가율을 비교하는데 방금은 제가 숫자를 써봤어요. 숫자를 써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각을 활용해서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작은 쪽에서 세 칸 상승한 거, 큰 쪽에서 두 칸 상승한 거, 증가율이 어느 게 크냐라고 물어볼게요. 숫자를 안 보더라도 작은 쪽에서, 즉 우리 증가율 계산 공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증가율 계산 공식은 증가율은 처음 값이 분모, 그 다음에 증가된 양이 분자 구조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산출할 때는 100을 곱해주겠죠. 자, 그러면 처음 값이 작은 애가 증가된 양은 컸어. 무슨 관계예요? 자대 모소 관계.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은 관계예요. 따라서 당연히 큰 수가 나오겠죠. 증가율이. 그래서 작은 쪽에서 세 칸 관계 큰 증가율이 나온다. 이것만 확인하셔도 게임이 끝나버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표시해서 아까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이 문제는 눈으로 숫자를 굳이 안 써도 눈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와 같은 유통 과정을 통해 상승된 배추 가격은 재배 원가 대비 몇 퍼센트인가? 재배 원가 대비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재배 원가에서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재배 원가. 자, 첫 단계에서 재배 원가에 5%를 이윤을 붙인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10% 이윤을 붙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10% 이윤을 붙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20% 이윤을 붙인대요. 자, 이렇게 네 단계의 이윤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45가 나오는데? 어? 답이 없네?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라는 생각을 빨리 하시고요. 아, 지금 기준수 자체가 계속 커진 상태에서 변화율, 즉 증가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윤율을. 그죠? 따라서 처음 값에서 5%가 커졌어. 그럼 이제 정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럼 처음 재배 원가를 X라고 놓으면 5%가 커졌다는 말은, 자, 증가율을 배율로 바꿀 때는요, 소수점을 두 자리를 앞으로 옮겨주면서 1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5%면 1.0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1.05배가 일단 된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10% 이윤이니까 1.1배를 또 해줘야 돼. 그 다음 단계도 역시 1.1배를 해줘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1.2배를 해주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값이 도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계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한 다음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체의 배수가 나온 거니까, 전체 배율이 나온 거니까 여기서 이제 1을 빼주고 100을 곱해줘야 이윤의 그 비율이 나오겠죠. 원가 대비 몇 퍼센트 붙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요구합니다. 자, 제가 이 교재에 있는 해설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그래, 이걸 곱셈을 해야 돼. 그죠? 그랬더니 1.5246 나왔대. 자, 1 빼고 곱하기 100 하니까 52.46, 즉 약 5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풀리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신원 꿀팁이라는 건데요. 자, T1, T2, T3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의 변화율을 각각 B%, C%라고 놓고요. 그럼 요 전체의 변화율을 A%라고 놓으면 A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B와 C를 더하신 다음에요, 그걸 곱한 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에 식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면 나오는 거야. 그 위에 식은, 자, B% 변했대요. 그럼 배수로, 배율로 치면 두 자리 앞으로 땡기고 1 더하라고 그랬죠? 두 자리 앞으로 땡긴다는 의미는 0.01을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100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수로 1 플러스 0.01B,
10%는 배수로 1 플러스 0.01C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배수로 취해가지고 곱해. 그 상태에서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의 논리인데 이거를 결국 정리하면요. 결국 요것만 남아요. B 더하기 C 더하기 100분의 BC.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다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변화율. 아까 이익률인데 실제적인 여기서 이제 변화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띄워봅시다. 자, 5, 10, 10, 20 이렇게 4개였잖아요. 그럼 이걸 적당히 2개씩 일단 묶어요. 2개씩 묶어봅시다. 그냥 앞에 2개, 뒤에 2개 할게요. 뭐 어떤 사람은 가운데 2개, 양 사이드 2개 이렇게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2개를 묶은 거를 각각 이 공식에서 B, C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B, 이거를 C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B, C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A에 대한 식은 어떻게? 일단 2개 더해요. C5에 2개 곱한 거 나누기 100. 그러니까 0.5. 그래서 여기서 15.5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 2개 더해. 30에다가 2개 곱한 거 나누기 100. 해서 2가 붙겠죠. 그래서 32가 A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2개씩 묶어서 각각 15.5와 32라고 이제 됐어요. 계산이. 자,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해주면 돼. 얘를 다시 이제 B라고 놓고, 얘를 다시 C라고 놓고, A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15.5와 32 더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100 하는 거니까요.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100 한다는 이야기는 각각 소수점을 한 자리씩 땡긴 상태에서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대략 1.5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1.5 곱하기 3. 그거보다 조금 크겠죠. 그래서 그게 약 4.5인데 이거보다 조금 크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52가 나와요. 따라서 52보다 조금 큰 수, 약 52에서 정확히는 얘가 52.46이 나왔겠죠. 정확히는. 따라서 이 정도만 해도 답을 찾는 데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자, 이전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볼게요. 선지를 보면 간격이 이 간격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 52라는 것만 확인하셔도 답을 찾았죠. 자, 그래서 이 꿀팁 공식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계산 과정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계속 저도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관련된 NCS 수강생 후기. 자, 작년 제가 그 한전 대비 특강하고요, 건보 대비 특강을 좀 했었는데, 그때 수업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이분이 저한테 마킹을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카톡을 보내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크게 영향 안 줄 거니까, 합격할 거라고 격려를 해드렸는데, 결국, 합격을 했다고 감사드린다고요. 네, 짧은 시간에 터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렇죠? 이틀 강의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남아서 끝까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강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죠.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분. 자, 이분도 한전 NCS 특강을 들었던 분인데요. 이틀 뿐이었지만 강의가 도움이 되었고 NCS도 통과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 NCS 데뷔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특강 계획이 있으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네, 화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셨길 바라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